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지난 경기 부상을 당해 아웃되었다 돌아온 제이슨 테이텀이 4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NBA 사무국이 댈러스의 벤치 행위에 대해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제이슨 키드 감독은 사무국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자신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답했네요. 어제 경기 2쿼터 도중 발 부상을 당해 아웃된 오토 포터 주니어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스티브 커 감독은 오포주의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4차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 해리슨 반즈, 말릭 비즐리가 트레이드를 통해 클리블랜드로 향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현재 리그 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선수가 클리블랜드와 가장 적합할지 궁금하네요. 골스에서 현재 로테이션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도 그대로 골스에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보인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감독인 주안 하워드가 결국 레이커스 감독직을 거절하고 미시간대에 남기로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